예, 반갑습니다. 결함허용 시스템, 폴트 톨러런트 시스템, FTS라고 합니다. 결함허용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결함허용과 관련된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이 기법은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함허용 시스템은 말 그대로 결함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시스템의 하드웨어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모듈 일부분에서 결함, 고장 발생하는 경우에도 기능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즉 정상적으로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근데 결함허용 시스템에서는 이게 기능이 결함이나 고장에 대해서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수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결함이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조치를 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정상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결함이나 고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장기간 동안 계속 결함을 허용하면서 쓰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기능 사용이 어렵게 됩니다. 즉, 결함이라는 게 결함의 심각도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성능 저하가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거든요. 그렇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멈춤으로써 재산이나 인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걸 막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치명적 결함에는 결함허용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시스템 운영이 어렵게 되고요. 일반 시스템과 비교하여 사소한 결함에 대한 내성을 조금 가지자. 이게 결함허용 시스템이 가지는 목표점입니다. 결함허용 시스템은 결함이 발생하면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안전필수 및 임무필수 임베디드 시스템에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결함허용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발전, 에너지, 국방, 항공, 우주, 자동차와 같은 이런 기관 시스템 또는 국가 기관망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단히 큰 손실, 재산적 손실과 인명 손실이 유발되는 이런 곳에는 전부 결함허용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결함허용 시스템이 결함을 허용하는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어떤 건 있냐 먼저 보겠습니다. 크게 제가 분류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허용 기법이고요.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적인 허용 기법이고, 세 번째가 데이터적인 허용 기법을 제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트리플 모듈러 리던던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TMR이라고 합니다. 얘만 따로 또 1교시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TMR이 나오게 되면 얘는 아, FTS의 한 종류구나. 하드웨어 부분의 한 종류구나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답을 기술하는 게 필요합니다. TMR은 동일한 하드웨어 장치가 삼중화 또는 그 이상 되어 만들어짐으로써 동일 입력에 대해서 두개 이상의 출력이 동일한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즉, 두개 이상이 동일하면 동일한 걸 준용하게 되고 나머지 하나는 무시하게 된다. 즉, 오류가 나거나 고장이 난 시스템 정보는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함 허용을 하게 되는 방법이고요. TMR. 하드웨어 장치를 3중화 이상 한다. 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탠바이 스페어링하고 와치독 타이머나, 그 다음에 셀프 플러깅 리던던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스탠바이 스페어링은 액티브 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스탠바이 여분의 장치로 대체한다. 즉,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를 말하고요. 이 부분은 고가용성하고 또 연결되죠. 그다음 와치도그 타이머는 정기적으로 타이머를 리셋하도록 구성되었지만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타이머를 리셋하지 않고 오버플로우를 유발해서 결함을 검출하는 그런 허용 기법이고요. 그러니까 결함을 발견하는 도구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셀프 플러깅 리던던시는
자가치한 매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정상적 시스템 출력과 다른 출력을 가진 모듈은 스스로 배제하게 되고요. 더 이상 동작하지 않도록 배제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동작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크포인팅, 리커버리 블록, 디스트리뷰티드 리커버리 블록, 리커버리 블록이 두 개죠. 앤 셀프 체크 프로그래밍, 앤 버전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체크포인팅은 검사점을 설정하는 거죠. 체크포인트라는 말이 검사점이죠. 검사점을 설정하고 오류가 발생할 때 검사점 이전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구성한 겁니다. 스스로 복구하는 거죠. 검사점 이전으로. 그 다음에 리커버리 블록은 오류 발생하게 되면 지정된 위치로 돌아가 같은 기능의 다른 모듈을 실행하는 롤백 앤 리트라이 기법입니다. 즉 리커버리 복구하는 거죠. 복구. 리커버리 블록, 즉 다른 모듈을 실행해서 하는 롤백 앤 리트라이 기법입니다. 리커버리 블록의 컨버세이션은 리커버리 블록의 확장된 개념입니다. 리커버리 블록과 비교해서 컨버세이션이라는 게 소프트웨어 기법으로 있어요. 허용 기법이라고. 그는 리커버리 블록의 확장된 기법으로 프로세스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좀 개선된 그런 소프트웨어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DRB, Distributed Recovery Block, 분산 환경에서 쓰는 거고요. N-Self Check Programming은 자가 진단이 가능한 두 개의 모듈 실행 중 오류 발생하게 되면 대기 중인 모듈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법이고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여러 모듈이 관여하기 때문에 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밑에 있는 N버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TMR, 우리 하드웨어의 TMR 있죠? TMR. 하드웨어 TMR. 하드웨어 장치가 3중화 이상 되는 거 말하죠. N버전 프로그램은 TMR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거예요.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한 거고요. 동일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여러 하드웨어 장치에서 동작하게 만들어서 일치하지 않는 값이나 출력을 무시하게끔 만든 게 N버전 프로그램입니다. N버전 프로그램은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데이터 쪽은 DB 회복 기법 있고, 그 다음에 Parity Code, Checksum, 그 다음에 Hamming Code, MOVN Code, Bug Code 이런 거 있습니다. 대본 들어봤던 내용들이죠. DB 회복 기법은 뭐 롤백이나 Undo, Redo, Log, Checkpoint, Shadow Paging 뭐 이런 것도 활용하는 거고요. 페리티 코드는 데이터 이진수 값의 결함 체크를 위한 검증 값을 짝수계 또는 홀수계 삽입해서 데이터 무결성을 체크하는 페리티 코드만 따로 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체크섬, 데이터 블록 단위 합을 구하여 블록에 추가하는 기법이고, 해밍 코드는 페리티 코드의 단점을 보완한 거고, 페리티 코드는 검증만 하게 되는 거죠. 무결성 체크만 하죠. 근데 해밍 코드는 결함을 감지하고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정할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게 해밍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M of N 코드는 N비트의 데이터에 대해서 1의 개수가 M개가 되도록 구성, 미리 구성하는 거죠. 지정된 M개가 되지 않을 경우는 결함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즉 1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미리 지정된 1의 개수만큼 맞느냐 안 맞느냐. 버그 코드는 JM 버그라는 사람이 만든 단방형 오류 감지 코드입니다. 일부 비트가 변경되는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 0 또는 1의 비트수 합과 비교해서 결함을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종류는 크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는 거고, 이거 전부 다 답한지 다 쓰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에 한 두 개 정도 또는 세 개, 소프트웨어에 두세 개, 데이터에 두세 개 정도를 잘 정리하셔서 답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